최근에 티온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 고가에서 맞고 이제 빠지는 부분인데요. 마찬가지로 거래량만 봤을 때 가장 많은 거래가 이 고가권에서 이제 터졌거든요. 그래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 물량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러면 11월 27일인데 그런 자리 자체에서 이슈가 좀될수 있는지를 잠깐 보면, 뭐, 티온바이오가 왜 올랐어, 근데? 이슈가 있었지 않나요? 이 다음에도. 7일. 자, 티온바이오를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네요. 여기. 일단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액이 이제 12,000원의 공모가액이 잡혀 있고, 거기에서 이제 상장이 된 거잖아요. 상장이 됐고요. 사업의 내용을 이제 보면, 요 기업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나오는 건데, 뭐 지금 여기에 중요한 전문 용어들이 그에 대한 해서, 사업 개항이 이제 나오는데, 글로벌 인지도를 보유한 희귀 난치 질환 치료제 연구개발 회사. 유전자 관련해 바이오 신약을 만든 회사죠. 제품 신약 후보 물질 세 가지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, 그세 가지가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네 가지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. 그 현재 이제 전임상 단계 두 개가 있다. 전임상 단계. 요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이슈가 되냐면, 전임상이니까 기술 이전이 나온다. 뭐 이런 이슈가 될수 있죠. 요건 유럽 임상 이상 EA를 준비 중이다. 그러니까 유럽 임상 준비 중이니까 요거는 또 어떤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. 임상 승인 계획서를 보냈다. 요렇게 이제 승인 계획서를 제출했다.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. 그래, 이미 이런 재료들을 조금 가지고 있다, 그죠? 그래, 뭐, 여기 이제 그 회사에 대한 내용들,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. 그럼 얘네들이 지금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, 여기도 이제 2017년도에 수출이 있었고, 내막증 관련해가지고 기술 이전 한 건이 좀 있었습니다. 100만 원 단위니까. 100, 1000억, 10억, 10억짜리가 한번 나왔네요. 계약금 했는가 봐요. 계약금. 네, 그렇게 이제 먼저 보시면 되는데, 그냥 지금 이슈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최근에 여기까지 한번 주가를 들어 올리고,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폭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, 이제,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봉을 좀 보시면, 자, 이런 고가권역 자체에서 거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집니다. 그럼 이런 자리들이 현재는 조금 갇혀져 있는 자리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, 그럼 밑에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, 자리들이, 이런 자리가 형성되겠죠. 그 자리가 한 14,000원 부근 될수 있는데, 이 14,000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14,000원대. 네.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변화, 그런 부분을 좀더 보실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십시오.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 대해서 걸려 있고,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빠르게 이 종목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이런 것들은 며칠 파야 되거든요, 사실. 티온바이오 같은 경우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재무제표만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제가 좀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수정 보완을
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다면